누가 들어오는데? 저는 이름수지 국가 대표 소년대입니다. 저기요, 불 끄르지 마세요. 활용을 해야죠. 이제 불 끄르지 마시고. 아, 리본이에요. 불 끓이면 어떻게 해요? 아, 리본이에요. 국을 끓이는 줄 알았어요. 고개 무대를 또 이렇게 정확히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환영 인사죠.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새? 저는 이제 리우올림픽까지 선수 생활 하고 은퇴하고 나서 이제 리듬체조 아이들 가르치면서 리듬체조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어요. 아~ 저한테 선생님이세요. 맞다. 저희 동네에서 오픈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리듬체조 또, 하셨어요? 아니, 리듬체조는 아니고 이제 저는 거기 하기 전 단계까지. 근데 정말 하고 나면 땀이 막 쫙 나요, 정말. 막. 그냥 노는 거를 못 보셔. 진짜? 선생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계속 하셔야 하세요. 막 약간 이런 분위기. 아니 사실 좀 연주 씨도 놀라지 않았어요? 한예슬 대표님이 이렇게 언니 살롱 오픈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그냥 딱 나오시는 분들 듣고 이거 무조건 해? 궁금하고. 감동이다. 믿음이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럼 오늘 연재 씨가 오늘 살롱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의뢰를 했을지 궁금하지 않아요? 함께 보실까요? 빨리 알려주세요. 은퇴 3년 차, 아직도 스타일 방황 중입니다.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싶어요. 나만의 스타일, 마이 라이프. 선수 시절에는 준비된 옷, 운동복을 입고 활동을 하다 보니 은퇴 후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과정이 어려웠다. 나이대에 맞는 스타일리시함을 원함. 평소에 했던 대로 하고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너무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거 평상시 네. 너무 좋아요.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저희는. 스무 살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냥 지금 막 고등학교 졸업한 스무 살. 제 나이 들으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몇 살이죠? 아까 준영 씨랑 비슷한. 전 또래라고, 네. 26. 26? 벌써? 준영 씨 준영 씨 누나고. 안녕하세요. 우리들 마음속엔 아직 소녀인데. 은퇴한 지도 꽤 됐는데, 우리들 이미지에 연재 씨는 잘하지 않고 20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3살, 24살 은퇴를 했는데. 이제 24살부터 20살인 거예요. 저만 그래서